그러나 역시 휴대전화는 절대 놓지 않는다. 이때 우연히 회사 직원을 만났는데 외부에서 일을 볼 땐 모두가 홍보를 위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잊지 않는다.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아. Could not go back to sleep and to sex. What time did you get home? Last night I didn't get home late. The presentation at 5:30 started at 6. Oh yeah. And then it was done by around 7:30 and say hello to everybody 8 o'clock. Yeah. I came home around 8. 잠도 못 잘 정도로 빡빡한 일정. Oh, okay. No, 오늘도 발로 뛰는 하루가 시작되고. 지하철 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빠르잖아요. 여기는 워낙에 차 안 갖고 다니니까 빠르고. 그럼 뭐 그렇게 오래 갈 데도 없고 그냥 한 진짜 길어봐야 20분 가는 지하철이고 하니까 그냥 얼른 타고 다니죠. 가방 디자인에 들어가는 소품 하나까지도 직접 발로 뛰며 챙기는 그녀. 오늘 구입할 소품은 단추. 올 시즌 신상품에 어울릴 단추 하나를 고르기 위해 샘플 가방까지 가지고 다니며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는데. I love this one. Right? I kind of want that. Let me see the back. Let me see your back. Mm-hmm. 저는 이제 꼭 이 가방에 단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어떤 느낌이 이런 단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. 그렇죠?